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에 봐주시고요. 오늘은 유독 왼쪽에 카메라가 많이 있군요. 네, 왼쪽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한승현 씨는 운명도 사랑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 한유경 역을 맡았는데요. 미국 출신의 사진작가 지망생입니다. 꿈과 사랑, 현실에서 고민하는 청춘을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정면 한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승현 씨 잠시 여러분 무대 아래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신현수 씨, 운명을 믿는 낭만주의자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봐주셨고요. 자, 네, 오른쪽. 춤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일본의 직장에서 뛰쳐나와서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랑이든 꿈이든 거침없고 대담하게 나아가는 매력적인 인물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만으로도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장현성 씨. 네. 복천 게스트하우스 해우의 주인장 200만 역을 맡았는데요.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아까 나타난 그 꼬마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가 나타나면서 일생일대의 걱정거리를 안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알려드려도 괜찮은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북촌의 사진관 주인 이리 역을 맡았는데요. 한때 잘 나가던 사진작가, 지금은 이나실에 있는 작은 사진관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승현 씨에게 주옥같은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설레는 모습을 두 분이 연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소만으로도 일단 먼저 설레네요. 아, 가장 이상적인 지금 사진 촬영할 수 있는 키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오른쪽 보시고요. 팔자만으로는 좀 설레임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더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 네. 작은 하트가 있다면 큰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이 함께 만드는 하트? 아우, 좋네요. 네, 왼쪽도 한번. 하트가 나오니까 이제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포즈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내려보내기가 좀 아쉬워서. 열두밤을 뭐 나타낼 수 있는 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열두가 맞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레게 하는 그런 포즈는 또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함께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두 분을 먼저 이렇게 보고 오셨을걸. 네, 함께. 왜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하는지. 자, 또 어떤 포즈 함께. 아우, 좋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을 설레게 해야 하니까 두 분도 한번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하트 같이. 네. 네. 화이팅! 아, 좋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잠시 무대 위에 계시고요. 우리 네 분이서 함께 찍는 시간 한번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리는 여러 번 바꿔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아, 씻어주시고요. 벌써 선후배간의 이런 순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드라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지 기대가 되게 합니다. 네 분이서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지켜보는데 네 분의 그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그 설렘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렇죠. 네, 이제 새로운 포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네, 또. 세 번째. 네, 계속해서 포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간씩 혼자 바뀌고 있습니다. 네 분이서 함께 색다른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서로 친근함을 표시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분을, 팔짝끼는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려나? 아,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새로운 포즈니까 한번, 네. 어깨 정도 해주시고, 네. 아, 손도 잡아주시고. 네, 손도, 아유. 우리 아까 예수영 씨께서 자리를 한번 바꾸시고 싶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자리를 바꾸고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하트 안 하셨는데 혹시 장혜성 씨랑 예수영 씨 같이 네 분이서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지만, 네. 질질 하시면서. 왼쪽도 봐주시고요. 보세요. 플래시 제일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당시 이 무대를 정리해야 하니까요. 네 분